뭔가 쉔만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가 좀 의문이긴 했잖아요. 다른 기업 CEO들하고 다르게 유독 쉔만 이렇게 한단 말이지. 니케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게 있단 말이야. 워드리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메티스랑 동일하게 쉔한테 있어서 거의 최초의 그런 니케 느낌이잖아요. 쉔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처음 만든 니케잖아. 쟤들은 쉔한테 있어서 분명히 특별한 존재가 맞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강한 부정으로 약간 자기 암시처럼 쟤들은 고철이다, 고철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얘는 니케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이거 뭔가 관련된 일 자체가 니케랑 무슨 일이 있는 거 같긴 해요, 슈엔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니케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막 니케 보고 고철이다, 감정이 없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 보면은 얘도 분명히 뭐가 있는 거 같긴 함. 근데 아까 나온 뭐 지엔이라거나 그런 애들 느낌인 거 같기도 하고. 고철이 고철답게 꺼진 거야. 그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워드리스한테 감정이 아예 없던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도 가장 크게 느껴가지고 지금 쟤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그런 게 돼버렸는데, 애증이라고 하죠 보통. 애정이 있는데 자기도 당한 게 있으니까 증오도 있는 그런 상태, 약간 애증의 상태인 거지. 슈엔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 보면은 얘도 집안에서 뭔가 누군가랑 비교를 엄청나게 당하던가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했을 확률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아까부터 무슨 가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미실리스가 가문으로서 이렇게 이어내려져 왔다, 이렇게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뭔가 슈엔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머스탱하고 잉그리드 이런 쪽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외견으로만 봐도 슈엔이 되게 어리잖아요. 물론 슈엔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거에서 비틀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뭔가 남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짓밟아야지만 본인이 살아남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함부로 대했던 지휘관도 지금 애닉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해. 메티스는 다시 회복하긴 했어도 그래도 한번 꼬꾸라졌어. 워드리스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쳐내버렸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슈에는 점점 좀 고립되는 상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캐릭터 자체를 계속 고립시켜 가는 느낌이 나요. 얘도 나중에 캐릭터 변화가 한번 세게 올것 같긴 해요. 정말로 니케로 변하든 아니면 뭔가 괘씸을 하든. 근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얘 비중이 절대 적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3대 기업 CEO 중한 명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뒷배경, 그리고 심지어 유니가 지금 저렇게 실험당한 게 있잖아요. 랩처랑 니케랑 계속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슈엔의 이복 언니인 지엔이 실험을 했다라는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방주 내에서 이미 니케랑 랩처를 융합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유니 옆에 써 있던 게 서브젝트 16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유니가 16번째 실험체라는 뜻이잖아요. 160인지 16L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단순히 슈엔이 아니더라도 미실리스 쪽에서는 이미 니케랑 랩처를 융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생각보다 슈엔 가문 자체가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니케 실험 진행했던 것도 미실리스 아니었나? 미실리스가 맨 처음에 사람들 공고 던져가지고 니케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고 던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실물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엘리시온하고 테트라 말고 미실리스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네. 인류는 멸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전부 기업 탓이며 특히 미실리스 인더스트리의 책임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랩처의 기술들을 개발 가능한 건 첨단 기술력을 독점 중인 미실리스뿐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기업 엘리시온과 엔터기업 테트라 라인이 미실리스의 방주 사업에 가담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높은 확률로 두 기업은 랩처 생산의 공모자입니다. 이들 모두 인류 멸종의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미실리스 인더스트리의 비밀이 좀 있네요. 기업들이 수십 년도 전에 랩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들에게 숨겼다. 방주마저도 랩처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거다. 랩처는 거대 기업들의 실패 산물이다. 미실리스가 방주도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리고 두 기업이 백업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주도 지금 떡밥이 있잖아요. 방주가 사실 랩처다라는 그런 떡밥도 있잖아요. 왜냐면 레드우드가 그때 방주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릴 때 랩처 눈 같은 코어 같은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미실리스가 방주 전체적인 거하고 그리고 랩처 관련해가지고 떡밥이 진짜 큰 거 같거든요. 아마 미실리스가 배우에서 제일 크게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슈엔이 정말로 그거에 대한 범인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냥 도발인형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얼굴 마담. 쟤가 전면에 나서서 트롤 짓을 하면 트롤 짓을 할수록 미실리스는 그런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는 거야. 슈엔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냥 저렇게 우리를 믿어라 하면서 막 주도적으로 트롤 짓 해버리니까 미실리스가 배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점점 퇴색되는 거야. 얘는 그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꼭두각시 같긴 해요. 슈엔은 얼굴 마담 같아 진짜로. 뒤쪽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전반적인 미실리스의 비밀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생각보다 이 사이드 스토리에 숨어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드리스 이야기, 윤희랑 미아라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실리스라는 회사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랩처랑 니켈을 융합했다 되게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실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슈엔이 지금까지 한 짓이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슈엔은 충분히 나쁜 애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짓만 봐도 나쁜 애가 맞아요. 얘도 따지고 보면은 범죄에 가까운 일을 되게 많이 저지르긴 했잖아요. 물론 그게 자기의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범죄가 아닌 듯이 행동을 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업보를 진짜 세게 맞았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한번 응징을 당하긴 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태도를 버리고 있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뭔가 슈엔이 이렇게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워드리스랑 슈엔의 관계성 자체는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을 거라는 거지. 메티스한테 기대하는 것만큼 워드리스한테도 기대를 했었고 메티스는 메티스대로 워드리스는 워드리스대로 되게 많은 감정을 준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워드리스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곁에 계속 데리고 다녔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니켈을 그렇게 고철 취급하는 애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번 스토리가 보면 볼수록 되게 씁쓸하네. 이게 씁쓸한 감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네. 미아라가 진찰 때 밑으로 내려왔다. 내가 아예 바뀌어버렸네. 이거 미아라 이격 떡밥이구나. 복장 보고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마냥 스토리 보고 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모르겠네. 바디 교체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슈엔이 워드리스 되게 생각한 게 맞다니까. 이게 신규 바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면은 강화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생각을 해뒀던 건데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던 것도 결국 떠나보내면서 주는 게 슬퍼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신들이 첫 임무를 무사히 끝내면 교체해줄 용도로 제작되던 바디였습니다. 와 근데 하필이면 첫 임무가 토커티브였어. 진짜 억까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지휘관이 힘을 가지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방주 내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방주에 숨어있는 세력하고 지휘관하고 대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휘관한테 뭔가 전초기지를 준 것도 그 이유 같기도 하고 지휘관을 지상으로 가서 지상탈환을 하라고 한 이유? 힘을 가지고 지상탈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방주랑 맞서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